안녕 여러분. 제가 왜 구워모토 공항에 와 있느냐? 바로 오늘 도쿄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쿠타랑 도쿄 여행 가는 게 거의 1년 만이어가지고 엄청 기대가 돼요 지금. 문제는 저희 둘 다. 저는 지금 아주 밤을 꼴딱 새고 잠을 한숨 못 자고 왔고요. 쿠타는 한 3-4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잤어요. 진짜 근데 피 그건 알아. 그래서 저희 이번 도쿄 계획은 무계획 여행입니다. 오, 뭔가 없는데 있는 척 하네. 야, 이번 세리머니야 킹가. 구마모토 투 도쿄. 그 유명한 다리 마사지기 플리오 다들 아시죠? 작년 9월에 내 돈 내서 산 거거든요? 진짜 뽕 뽑을 만큼 잘 쓰고 있어가지고 할머니까지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이따가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고 가세요. 여러분 저희가 딱 오는 날에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아마 저희가 있는 동안 계속 도쿄에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도 샀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 너무 가까이 오지 말. 이렇게 안에 가디건이랑 스커트 입었는데 이 자켓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저희 도쿄에서 먹을 첫 음식은요 바로 카가리 라면입니다. 예. 저희가 진짜 이거는 작년에 처음 먹어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진짜 그 맛이 아주 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먹으러 왔어요. 이제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어. 저만 이렇게 아까우니까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어머 잠깐만 이거 클로즈다네. 아니 너 구글 맵으로 안 봤어? 구글 맵으로 아이템을 때 원래 맞을때 남 때문이 아니야. 일단 도쿄역으로 가서 먹을까를 찾아보겠습니다. 누나짱은 옆에가 너무 편해서 그랬어. 이번 저의 도쿄여행은 내년에 진짜 쿠타가 여기 도쿄로 정도 와서 살 수 있는지 미리 체험하는 중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도쿄역에 지하철만 탔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고 지하 도로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코타 같은 시골 촌뜨기가 길을 잃기 딱 쉬운 거지. 아니야 잘했어. 여러분 여기가 바로 도쿄역입니다. 오, 저도 처음 와봤어요. 이네 못떠 이거 가디건 제가 새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어깨가 이렇게 포프가 살아있어가지고 저같은 어조비도 약간 어깨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입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데스네 소레 이거 봐. 하나 둘 셋. 아 뭐 사진 찍고 놀고 왔는데 아직도 한 20, 30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다이어트 시간이야?
맛있어. 오코노미야끼도 주문했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고마워. 재호사, 대탈 코리아. 대탈 코리아. 대박. 디저트 하나만 먹는다고? 나래가 키미타? 가게상 이런 거 해볼까? 크렘빌레. 아, 여러분 이거 뭐지? 레어치즈 하치미츠랑 크렘빌레 아게산 두 개를 샀어요 지금. 너무 기대돼요. 진짜 맛있어. 야, 너무 맛있네. 뭐야? 뭐? 맛? 맛? 진짜 맛있다. 진짜 아게팡가 훨씬 맛. 어, 너무 맛있네. 뭐? 이 빵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딱딱한데? 와, 내가 생각보다 맛있어. 食べるの 難しい. 이건 차가워서 맛있고, 이건 따뜻해서 맛있고. 미쳤다. 아. 너무 맛있는데?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뭐 전부 450엔 나무 이네. 저희는 카가리 라멘 록봉기점으로 왔어요. 오모리, 입술모리. 마요 나카레. 그럼 왔으니까 오모리 먹을게. 먹을 뒤집어진 카가리 라멘 나왔습니다. 이거 오모리 시오고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안 하는 수정 화장을. 이거 남자들이 쓰기에 색깔이 어두운 거 있어서 진짜 좋아요. 후쿠오카 버스랑 다른 점을 알아버렸어. 일단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후쿠오카 버스는 다 안 될 때까지 출발 안 하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리저브. 저거 지금 있어? 네. 오 마이 갓. 와, 다 지금 들어가서 앉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다? 세마? 아, 그래도 도쿄 치고는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수면대는 바깥에 있네. 그리고 여기는 오 깨끗한데?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변기방이 따로 있구나. 우와 진짜 피곤한 하루입니다.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행을 시작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할 때마다 후각과 병원 대학처럼 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밤새고 놀아도 거뜬 했는데 진짜 요즘 따라 느끼는 거는 하루라도 어릴 때 더 열심히 여행을 하자. 근데 이번에 여행 오면서도 바보같이 닥터 마틴을 신고 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걸 신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데 종아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종아리 너무 땡땡해가지고 압박밴드부터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좀 풀어줘야지 내일 또 닥터 마틴 신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플리어로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9월에 산 건데 작년에 제일 잘 상태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뽕을 뽑은 마사지기예요. 이 플리오가 벨크로랑 지퍼가 있는데 그 지퍼로 그냥 신고 벗을 수 있어서 이게 엄청 편해요. 제가 이 플리오를 왜 샀냐면 제주도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진짜 너무 땡땡해서 아픈 거예요. 마침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걸 보다가 이게 랭킹이 있길래 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마사지 기능이 3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2단계로 주로 해요. 그리고 저는 온열 기능도 같이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한의원 가면은 그 뜨끈한 찜질기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를 담궈놓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랑 온찜질을 같이 해주면은 뭔가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근데 이 온열 기능 사용할 때는 맨살에 하면은 좋은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압박밴드를 착용하고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른 마사지들 말고 왜 공기압 마사지를 샀냐면은 옛날에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바지처럼 입는 그런 마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켜줬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가 그때 홀딱 반해서 나도 이런 공기압 마사지 사고 싶다 해서 혼자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비쌌고 그리고 이게 코드를 연결해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일본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포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플리오가 배터리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완전 무성이니까 진짜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반해서 제가 사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사고 나니까 이거에 뭔가 짝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긴 기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게 제일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일단 에어펌프가 2.6L로 플리오가 제일 크고 인증기관에서 진짜 제대로 인증받은 마사지 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써보셔야 아는데 공기압이 뭐 시원해봤자 얼마나 시원하겠어 이러실 수 있는데 이 공기압으로 진짜 다리 알을 막 이렇게 손으로 짜듯이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아픈데 또 엄청 시원해요. 저는 이 플리오를 7차 리뉴얼 버전으로 샀었는데 이번에 또 8차로 리뉴얼이 돼서 에어펌프가 더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가가리라메. 아니 요즘에 내 도파민 한승연의 앤드 커플 팰리스. 여러분 커플 팰리스 보세요. 이거 은근 재밌어요. 해진 마사지 좀 예약했대모이. 진짜 특이한 프로그램. 커플 팰리스 마지 대나 프로그램 여기 앉아.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 코타네 집에 들고 와가지고 코타 가족들 다 이제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코타 아빠
오빠가 특히 엄청 좋아졌어요. 국가 노치벤이 두고 갔는데 한국에서 새롭게 사 우리가 이거 그냥 대축한 거야. 오빠가 이걸 처음에 써보시고 어, 너무 아프다 이러고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에 다리 진짜 싹 풀렸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갔다 해도 내 걸 꼭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리오로 마사지를 한번 쫙 돌리고 나면은 완전 얼마나 센지 느껴지시나요? 이만큼 시원하게 제 다리를 풀어준다는 거죠. 정말로 내 돈 내 산으로 써도 너무 만족하고 있던 이 풀리오 마사지기를 저만 써볼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이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가 갖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주시고 더보기랑 구글 폼을 작성해주시면 두 분께 풀리오 마사지기 본품이랑 우리 엄마도 참여하시면 됐을까? 두 분을 추첨해서 풀리오 마사지 본품이랑 이 압박 밴드까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링크를 도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많이 구경해보세요. 이런 기계는 빨리 사서 많이 써야지 뻥 뽑는 거 아시죠? 멋지가 있나? 저는 환승 연애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기하면 귀여워. 오늘은 다른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 남자친구랑은 헤어지고 오늘은 새로운 남친구를 사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거든요. 저 드디어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어제 항아리 라면 먹은 영상을 봤는데 그거 제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술로 먹고 있어 둘 다. 월식이네야. 짜증나. 코타가 에그센띵스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에그센띵스를 먹으러 갑니다. 짠, 오늘 저의 옷. 근데 이 정도면 과일을 진짜. 맛있겠다. 왜? 뭐가? 이상한데? 얘 먹어. 얘씨 얼마나? 이거 밤에서 먹었던 그 감동을 나 잊을 수 없어. 밤보다 더 맛있겠다. 시킨 와차 할 수 있겠어. 저희 밥 먹고 나왔는데 코타가 어디 가자고 했는지 알아요? 바로? 자, 이만간 시오빵 타면이 있고 또 바로 밥 먹고 바로 시오빵 찾아 떠납니다. 아니? 그렇게 맛있다고? 시오빵이? 매점 설마 하나만 샀잖아요. 이거 쓰려고 한 거. 우리 감옥하면 왜 샀어? 이거 이거 안 봤어. 미친 것들이야. 맛있긴 해. 와 정말 맛있다. 50분 기다려서 먹은 빵 맛이 그것도 정말 약간 맛이 아니다. 다분 네, 이거 맛있어. 아노 메론빵 위의 부분 좋아하는 사람. 허이. 위의 부분 그런 소금빵.
컨셉.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봉개맛대 얼마나 맛있으려고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했나? 이게 아마 봉개맛대고 이게 봉개맛대 리치 같은 색깔이. 근데 엄청 진하다 진짜. 우와. 그냥 this is 봉개라떼. But this is also 진하다. 이 정도가 딱 맛있다. 봉개리 라떼가 훨씬 딱 적당한 것 같아. 저도 이. 아 진짜 여러분 재채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콧가루 때문에 지금 콧가루 콧가루를 나려 이지영 응? 이지영가 있어 이지영 그 뭐야? 이지영 뭐가 한국이 이름 같지 않아? 이지영 자, 저희 맨시티에 섰고요, 지금. 얼마나 즐기냐면요. 뭐가 뭘로 한다고? 멘탈콘? 멘탈콘. 멘탈콘, 그렇게. 멘탈 몬자, 그렇게. 먹어봐. 맛있어? 지금은 오모티센터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싶거든요. 항상 제가 도쿄 올 때마다 뭘 쇼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뭔가 다른 사람들은 예쁜 걸 많이 사던데 모르겠어. 후쿠오카인에게 너무 어려운 지하철이다. 대박인데? 이게 하라주쿠다. 어, 스고이. 스고이. 더 있어. 나도 찍어도 돼요? 스고이. 전부 가요크진이야. 근데 우리 이거 창업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부탁이래 이게 안 하길 욕 같다. 갑자기 이런 조합에 빠졌습니다. 이거 1번 넘버 2 사카? 이제 대규모의 진입도 입구? 여러분 저희 진짜 너무 지쳤어요. 진짜 왠지 알아요? 지금 카페 한 다섯 개째 왔는데 다 자리가 없고 다 기다려야 돼. 와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카페인데도 이렇게 자리도 없다고? 아니 그건 네가 지쳐가지고. 알아? 우리는 먼저 도쿄의 절망평이야. 절망평은 아니야? 안 좋은 결과. 왜? 아닌데? 나는 진짜 만족스러워. 이제 먼저 기타 뱉대. 교 에그스팅 엑셉. 너 먹는 카페만? 먹는 게 다지. 과연 이 카페는 성공할 것인가? 마이네. 누나 자택 세트 오른쪽 먹어. 그치 어디로 가? 오빤츠야. 어, 나도 볼래. 너 이거 살래. 가방에 하면 귀엽겠다. 너 이거 귀엽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니? 이것도 귀엽다. 예? 어. 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내 달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짜란! 진짜 귀여워. 양산이자 우산을 발견해가지고 이거 살 거예요. 진짜 귀엽더라고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 잘 부탁드네. 네, 선배님. 와,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제 얼굴? 진짜 1분에 한 번씩? 진짜 대체기를.
京都と福岡にはないハンバーガーが여기にはいつですかね。여기에이런베이컨버거도있고저는특히치즈미트버거가먹고싶었는데품절을했어요다이런것까지도이거를샀습니다효과도알려주고이정도사이즈초도진짜초도이맛있네요맛있다참생각보다여러가지가있어가격에대해서는막흐트감근데다분니코그라이가좋도있더바로도쿄진짜사람많고삐까번쩍바우스크기붙어있어요길거리마다실제로보면은진짜뭔가미래도시같은느낌이에요뭐가너무많아서와すごい楽しい道路だね楽しい道路だねわ여러분사실오늘도하루종일이거하고돌아다녔지로없는것보다는훨씬덜필요한것같아요자ちょっと냄새チェックしてみて냄새는안나다들지금추억사무같다와すごい예まさか아니야나이야나다왜유나노니그렇게아니나아세진이아니어시오빤노나카니안바레가入ってる예쁘안바타가入ってる이번에소금빵쓰기에메론소금빵안먹어안봤다갔다기는생일도아니야어나그상은입어볼래이거알겠습니다제발잘어울리길바라면서야빠뭐시사이시사스기는스포츠의아노흑금이다진짜미쳤네이거누가입으라는거야내말있던게뭐풀이야 S 야안돼미친거아니야네와뭐아빠다마고하무데스응오르플저방금양치하다가코딱지썰어지나벌써여러분제가왜인지모르겠는데요즘에자꾸이렇게뾰루지가하나씩생기는거예요그래서왜그런지모르겠어요갑자기그래서제가이셀리머스를아예가져와가지고이걸로이걸좀케어를해주고있거든요그랬더니좀피부가나아지긴했어요이것도어제되게땡땡했는데만져도느껴지진않거든요그래서가져와서벌써이만큼다써버렸어요제가최근에배우이청아님유튜브를봤는데선크림을엄청많이바르신다는거예요그게약간동안피부의비결이라는것처럼얘기를하셔가지고저도 선크림을엄청바르고있어요그분은막하루에3번씩바르신대요듬뿍듬뿍발라주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르면 싹 하얘지는데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가지고 아주 365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하나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요. 일본 올 때 트리트먼트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노 헤어 오일이랑 헤어 팩을 하나씩 샀거든요.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한번 써봐야지 싶어가지고 샀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거 광고가 절대 아니고 원래 머리가 엄청 상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염색을 또 최근에 했잖아요. 아무리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고 머리 말릴 때 헤어 오일을 엄청 많이 발라도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은 이렇게 예쁘시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피노 헤어 팩하고 이 헤어 오일을 써서 말리니까 머리 착 가라앉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쓸었을 때 진짜 부드럽게 끝까지 내려오거든요? 뚝뚝뚝 끊기는데 엄청 부드럽게 내려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헤어오일 쓸까 했다 갔다. 근데 너도 이거 써. 진짜 이거 진짜 좋다. 나 이거 상관 광고 아니고 진짜 상관은 진짜 좋아.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뭔데? 나 아사니 네 하미가끼 찍었다. 에? 아치가 했대. 나는 괜찮아. 미안하다 나. 네 무시바가 할까 뭐. 아 이거 오랜만에 썼더니 색깔이 예쁘네. 이런 색깔. 오늘의 날씨는 비옴 앤도 흐림. 그 치즈한이라고 엄청 맛있는 카이젠동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먹으러 가보려고요. 어제는 제가 약간 머리를 크루크루 이렇게 펌을 줬거든요. 오늘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했는데 뭐가 더 잘 어울리나요? 일단 야우. 근데 뭔가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또 예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싸 없을 때 그래 참 가와이 이렇게 했다는 아키오 닿다 됐어? 후타야 근데 너 알아? 진짜 알아? 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일센동, 지한. 어디? 여기. 이홈박 근처에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뭐지? 어스양.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어제? 진짜 맛있는데 니를 조금 깨웠어 내가. 무슨 사이까라? 맛있는데 뭐 미미가 있다니까. 역시나 또가 오네. The local train is arriving at track time. 맛있는데 진짜 야바 야바 맛있는데. 여러분 저희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스프랑 이거 나중에 국 말아먹는 국이랑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숟가락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맛있어. 밥 먹네. 맛있겠네. 맛있네. 맛있지? 왜? 몇개 섞고 있는 거? 진짜 바다의 맛이잖아. 진짜 근데 부드러워서 입 안에서 없어져. 나거든요. 오짜즈케みたいになる. 너 아무리 好きじゃないでしょ. 오짜. 나 이거 먹을 때는 괜찮나. 응?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드신다고 했어요. 바카나노 다시가? 응. 이 국물이 무슨 맛이지? 진짜 오이시. 깊은 맛? 약간 된장도 섞인? 깊은 맛이. 조금 먹었으니까 또 오나 가스 있다. 그러니까 これ 진짜 이. 또 꺼내서 먹고 있네. 오늘 저는 진짜 코타의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간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꼭 간다. 밥을 하루에 세 번씩 산다. 아니 세 번 와. 진짜 대단하시네. 저는 이따가 나리타 공항으로 가고 코타는 하네다 공항으로 가거든요.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여기는 무료로 올 수 있는 전망대예요. 엄청 잘 보인다, 가까이서. 여러분 이거는 바나나 크림파이고 이거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입니다. 우와! 진짜 우와, 우리 이거? 근데 진짜 전 가끔 신기한 게 저희 둘이 카페나 레스토랑 가가지고 코타가 주로 주문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온 건지 영어로 대답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랬고 외국인인 거 어떻게 알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여기에는 꽃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꽃도 폈어요 다. 이거는 치케맨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유자시오 라멘.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석으로 인해 석방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